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됐는데 심하진 않으니까 참고 견뎠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조금씩 점점 심해져요. 증상이 심해져 찾은 병원 검사 결과 직장이 항문 밖으로 탈출한 직장 탈출증이었다고요? 처음엔 조절이 가능한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게다가 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해결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 탈출 정도가 심해지면서 변 조절도 어려워졌는데요. 특히 외출 시에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 혹시라도 변이 셀까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고요. 진짜 심하게 냄새가 날 때는 얼굴이 내가 진짜 빨개질 거야. 그런 딴 사람이 보면 빨개지겠지. 창피하고 죽겠어요. 부끄러워 병원 가길 미뤘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직장이 완전히 빠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요. 눈에 띄는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도 병을 방치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게 딴 사람들은 아프면 뭐 채찍이 할 때 뭐 피도 나오고 뭐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조금 심해져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지금 하게 됐어요. 조강욱 씨, 수술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작은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 꼭 가보세요.